제6호 태풍 카눈이 남부지방을 핥히고 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 주택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이동하는 차량의 바퀴는 반쯤 잠겨 있습니다. 시동이 꺼진 차량을 연신 밀어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경남 창원 지역이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11호 전 창원에는 시간당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솟구치면서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급류에 휩쓸렸던 60대 여성이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와 주택 모두 침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비만 물더래요. 지금 방까지 물 올라오고 있는데, 방에까지. 쌀제 터널에서는 토사가 유실돼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하루 경남에서는 3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산에는 5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강풍으로 인한 안전조치 출동이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울산 도심을 가르는 태화강은 범람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홍수주의보 기준인 4.5m에 근접하면서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곧 안정 수위를 되찾았습니다. 태화강에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이 수색에 나서기도 했는데 부표를 사람으로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곡성에서는 주택 한 채가 붕괴됐는데 주민 한 명이 붕괴된 뒤 물건을 빼내려다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